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육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미래정책 전략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은 현재 총회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한국교회 미래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예장 고신총회 교육원장 이기룡 박사 총신대 오경환 교수와 하명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예장 고신총회와 남침내교 중심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예장 합동총회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정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